아 그러면 저희 한번 메뉴를 한번 시켜봐도 되겠습니까? 네. 아, 좀 해서? 먹거리 주문 누르시면 떨려. 저희 거 다 나옵니다. 어 어디서 시키는 거야? 먹거리 주문. 어 먹거리 주문 오케이 네. 오케이. 점심 먹어볼까? 근데 PC방 와서 17,000원 쓰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지요. 너무 PC방처럼 잘 꾸며놓긴 했어. 어? 왔다! 와, 빨리 와, 와, 와. 빨리 온다. 엄청 빨리 온대. 자, 여러분들 키보드 치우세요. 키보드 치우세요. 아, 저, 예, 초밥인가요? 자, 네. PC방에서 회점식을 먹네. 와 근데 회덮밥 제대로야. 회덮밥 제대로야. 이 세팅 이야 이거 제대로야 지금. 근데 진짜 맛있다. 와. 계란, 난 계란 좋아해. 약간 좀 밥을 먹기엔 조금 불편하다. 너무 좁아, 이게. 진짜 너무 좁죠? 너무 좁아. 너무 좁아. 이거 저기 식사 제대로 하려면 두 부스 맡아야겠는데? 자세가 너무 어색해. 자세가 어색하면 자세를 바꿔. 자세가 어색하면 자세를 바꿔. 근데 맛은 있어. 회가 너무 맛있어. 회가 잘 지고. 게임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 좋다. 괜찮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내가 라면을 보고 딱 알았어. 왜? 아니야? 가짜야. 가짜야? 아니. 그럼 진짜야? 여긴 진짜야. 왜? 왜? 여기 라면은 그 가게만의 독특한 그 레시피를 여기다 좀 담은 느낌이 든다. 저 한번 활약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재석이요. 저 한번 활약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재석이요. 좀 활약을 들어달래요. 형 일부러 제 활약 약간 좀 방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 이미 파악 끝났어요. 왜냐면 그릇에 PC방 이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 이거 먹는데 지금 키보드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아, 그치. 지금 이렇게 보면 게임 못해요. 저 지금 엄청난 걸 지금 하나 파악 중이에요. 뭐, 왜, 여기가 진짜 PC방이라면 게임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 진짜 최태준 무지하게 설친다, 저거. 내가 게스트한테 이런 얘기 안 돼. 제가 아, 패치 되어 있는 중이에요. 확인 중이에요, 지금. 아, 태준이 말 더럽게 맞네, 정말 진짜. 재석이 형 100% 스파이네 오늘 진짜. 앉아있잖아. 네. 잠깐만 오빠 스파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이러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지금 그러는 거야. 오빠가 지금... 말이 뭐 너. 맞아요. 너 오빠라고 할게요 그냥. 네. 오빠라고 할게요 그냥. 네. 오빠. 태준이가 오빠 맞아? 아니에요. 아니 결혼했으니까 결혼. 아니 근데 결혼했다고 동생인데 왜 오빠라고 그래? 아니, 결혼했으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현주야. 아저씨죠 이제. 아저씨죠 맞아. 아저씨. 아니 아저씨는 맞아도 그 오빠는 아니지. 아, 오빠라고 할게요. 그래 뭐 마음대로 해라 뭐. 야 니들 때문에 야 이게 족보 엄청 꼬이겠는데? 아니 생뚱맞긴 한데 생뚱맞긴 한데 난 여기가 진짜 같아. 아 이거 헷갈리는데? 이거 가짜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하네. 원래 그런 거지 식스센스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당연한 얘기를 했네. 여기다가 다 담으시면 담아서. 와 재밌겠다. 담아서 가지고 오시면 그대로 요리해드리고 오픈 주방에서 구경도 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여기 저 사장님 좀 추천하는 라면은 혹시?
아, 저희 좀 칼국수 저거 맛있겠던데. 어, 근데 저희 엄마가 칼국수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주방장님이랑 얘기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칼국수 라면과 키조개, 가리비, 각종 조개들이랑 청양고추, 대파로. 시원함을 극대화시킨 라면이에요. 개운하니까 비 오는 날 손님들께서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오, 칼칼하겠다. 어, 저거 한번 좀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그러면 라면 한번 골라볼까요? 아, 1인 1라면이에요. 1인 1라면. 나는 요거, 와, 대박. 아까 느끼하지 않아? 야, 진짜 한국 사람들은 라면을 진짜 한 장에. 너무 좋아해. 안 먹는다면서. 미주는 뭐야? 라면? 누나는? 나는 외국 거 먹어보려고. 인도네시아. 아까 얘기했던 볶음라면. 고랭. 아, 찬밥, 찬밥. 너무 재밌다. 아, 얘 짜파구리라서. 아, 짜파구리. 아임 앤 떡. 누나 대파랑. 뭐도 걸려. 됐어 됐어 됐어. 나 정했어. 사장님. 네. 저 문어 돌파라면. 네네. 문어 돌파. 저희 밥이랑 달걀이랑 우유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음료수랑. 아 네네네. 네네. 그냥 먹고. 그냥 그대로. 네네네. 면발 장도. 아 또 그렇게. 탱글탱글. 탱글탱글. 잠시 안 당기시면 되세요. 주문을 형 주문 해보셨어요? 했지? 진짜 되게 디테일한데? 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진짜 느낌...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어 이거 진짜인데? 저분은 누구세요? 저희 주방장님인데 제가 이 일을 안 해봐서 안 해봐? 제 얼굴 포기하고 모신 분이에요. 아, 진짜요? 네. 여쭤봐도 돼요? 그 인도네시아 이 라면엔 뭐 넣어서 먹는 게 맛있어요? 거기는 지금 계란 후라이 넣어서 그래요. 계란 후라이만? 야채 조금 양파랑 양배추 정도. 청경채 양배추 말고? 네네네. 오, 제대로 설명해 주셨어요. 진짜 같아. 어, 종민이는 너는 여기 김치찌개 끓 아니, 뭐하는 거야? 야, 너는 해물 김치찌개 끓여? 아니, 찌개. 너 이게 부대찌개지, 이게 라면. 해천탕 아니야, 해천탕? 해천탕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용왕탕? 아. 근데 아까 제가 사장님한테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사장님이 네, 맛있게 드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 맛있게 해드릴게라고 하지 않아요, 사장님들은? 그거는 괜한 시비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꼬투리, 꼬투리. 괜한 시비. 뭐 괜한 시비 아니에요? 꼬투리. 네. 수상해, 수상해. What's cool? It's you. 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바쁘겠다, 굉장히. 근데 사장님이 별로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양손으로 끓이시잖아요, 양손으로. 근데 저 주방장님은 라면만 끓이시잖아요. 네. 정말 주방장님이신지 스타일이 주방장 같지가 않잖아요. 저는 어디 디자인 회사 과장님 막 이런 팀장님 이런 느낌이거든. 약간 게리올드만 진짜. 제5원소의 게리올드만. 이미지 전화 왔어요? 아 전화 왔어요? 저요. 이미지 거기 계세요, 거기 계세요. 앉으세요. 아, 제가 여기 가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우와, 빠르다. 야, 야, 너 되게 맛있겠다. 이주 뭐 시켰어? 나 라면에 햄. 됐어. 나 정했어. 오마이갓, 내 스타일. 햄이랑 떡이랑 햄이랑 계란 넣었어요. 네. 뭐야? 너무 달라? 맛있어. 달라? 너무 맛있어. 진짜? 앞으로 스팸 넣어야겠다. 어머! 뭐가 나왔어요? 누구야? 미고랭? 아, 미고랭. 미고랭 나왔어요? 미고랭 나왔어요? 미고랭은
계란 후라이랑 먹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 계란 후라이에 약간의 청경채와 양파. 오, 맛있어 보여. 이번에 한번 맛집 봐도 되나요? 나 먼저 먹고. 야, 나라. 아니, 나라가 종민이한테 타이트하네. 야, 이제 진짜 빡빡하게 나오네. 쪼그만 말투가 너무 웃겨. 웃기지? 와, 이 계란 후라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와우, 맛있겠다. 갈 곳을 잃었어, 집게. 와. 면발이, 와, 맛있어 보여. 우와. 맘만 먹게, 와. 우리 인도네시아 팬분들 너무 맛있어요, 미고랭. 맛있네, 맛있다. 죄송합니다. 와, 저 뭐야? 와, 죄송, 와, 저 뭐야? 재석이 형 모르는 거예요? 뭐? 아, 이... 누구 거야? 누구? 재석 선배 거. 비주얼이 제대로인데? 진짜 퀄리티야, 라면이. 요리야, 요리. 여기다 청국도 살짝 몇 개 넣... 와... 미친다, 미쳐. 아, 근데 사장님, 저는 이거 좀 약간 비주얼이 이거 좀...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얼굴보다 더 커. 사장님, 이거... 이거 좀 빼야 될 것 같아. 선배님 얼굴보다 더 커. 와우. 와, 너무 웃기다. 칼국수 한번 봐. 야, 야 이거 봐, 이거 봐. 오빠, 먼저 드세요. 여기다가 달걀도 좀 넣고 와우. 그다음에 키조개하고 이거 좀 잘라주세요. 가위 좀 줄래? 예스, 예스, 예스. 오빠 조심해, 뜨거워. 오호호. 오호호. 아, 이거 잘라. 아니, 야, 면을 자르세요. 야, 면을 왜 잘라? 면을 왜 잘라? 오늘 무슨 개음식이야? 편하게 되시라고. 오빠 라면 면을 자르는 거예요? 편하게 되시, 비릴까 봐. 오빠 어때요? 예, 추라이. 맛있어. 우와. 이거 잘랐잖아. 너무 다양하다. 너무 다양해. 재밌네, 진짜. 근데 이건 너무 헷갈린 게 뭐냐면 라면은 정말 맛있어. 라면은 너무 맛있으니까. 아, 근데 이거 또. 아, 그쵸, 아, 그쵸, 그쵸. 면발이나 이런 거 여러 개 뿌리고. 내가 해봐서 하는데 쉽지 않아요. 이거 많이 해본 솜씨야. 많이 뿌려봤어. 내려가지고? 사장님 되게 섹시하시다. 섹시하시다. 아니 저렇게 요리하는 모습이 되게 섹시하시네. 아니 원래 남자 요리하는 모습이 제일 섹시해. 아, 갑자기 훅 들어왔어. 제일 섹시. 아 진짜. 오, 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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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머. 어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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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목이. 섹시해 섹시해. 좋아하신다, 갑자기. 어, 종민이 형 거 이제 나오나 봐. 어, 내 거, 내 거. 아니, 종민이가 저기다가 재료를 너무 많이 담았다니까. 와, 이건 내가 먹고 싶어. 와, 아, 맞아요. 와. 와, 이거 거의 마라상 거야. 와우. 와, 이거. 와. 다 있어, 다 있어. 야, 이거 왜 이거. 그 정도면 고깃집을 가지 뭘 여기가. 아. 와, 이거. 근데 저렇게 막 와우, 맛있어 보인다. 뜨겁다, 뜨겁다. 어우, 저거는 이거 맛있어. 무서워. 우. 아우, 너무 맛있겠다. 와. 뜨거워. 맛있어? 맛있어. 굉장히 꿀렁꿀렁. 어우, 저거는 어, 좋아, 맛있을 좋아. 수밖에 없겠다. 웃고 있어. 아, 있어. 너무 맛있네. 이게 누구 거예요? 이거 제시 건데. 상엽아, 네? 너 그냥 먹지 마. 오빠 그냥 내 거랑 같이 먹어. 아니, 너도 캐릭터가 잡히긴 한다. 상엽이, 야, 이거 캐릭터 과연 잡힐까 했는데, 약간 예전에 무한도전 할 때 정형돈 느낌이야, 형님이.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드디어 왔다. 상엽이 오빠 거 나왔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와. 문어를
콩으로 넣어버렸어. 야, 비주얼 완전 와. 너무 예쁘다. 근데 조합을 잘하셨네요. 와, 너무 맛있겠다. 와, 분명에다가. 와. 세상에 세상에. 와. 세상에 세상에. 감사합니다 형님. 와. 먹을 줄 아시네. 아. 이게 진정한 라면이에요. 오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새 씨는 방송이지 뭐. 왜? 오, 진짜 라면 잘 드신다, 종민이 오빠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와. 그러니까 종민이나 나 정도는 돼야 라면을 한 잔 하려고 할 수 있어요. 하루에 뭐 맘 먹으면 한 두 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 아니, 세 끼도 먹었어요. 아, 진짜? 네, 라면만. 저하고 지금 약간 배틀 붙자는 거예요? 저도 약간 지금 불안해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봤네. 우리 뭐 라면 귀신끼리 한번, 예? 아, 이거 예. 이거 싸우는 거야, 지금? 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친구랑 둘이 같이 예. 양은 양동에다가 일곱 개 끓여서 먹은 적 있어요. 우와. 저는 혼자 여섯 개 먹었습니다. 저런. 이거 한 번을 안 주고 저거. 이게 있는 편, 우리 편. 와, 근데 진짜 라면을. 아, 근데 참 맛있다. 재밌고 맛있고 여긴 진짜였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요리사님은 진짜 같으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나는 오히려 요리사님이 어디 외부에서 지금 섭외해 오신 분. 섭외해 오신 분. I feel like 이거 하는 아, 라면 회사에서 스프 개발하시는 분. 아, 팀장님, 부장님. 근데 사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많긴 많아요. 이렇게 가게를 차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왠지 청년 사업을 꿈꾼 진짜 사장님인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는 왜 했어요? 아니, 내가 아까 물어봤어. 아니, 근데 궁금해서 나이 아니, 아니 언니 셔츠에 브라타고 다 해요. 아니, 아는데 다들 손은 좀 조심해. 아니, 손은 좀 조심해서. 아니, 그냥 각자의 패션 아이템이니까. 비스티 같은 느낌. 충분하. 너 속 안 좋니? 왜 그래? 왜 그래? 오늘 위장약 PPL 있어요? 내가 적당히 먹어야지. 위장약 PPL? 표정 딱 좋은데. 와, 나 진짜 종민아. 고기랑 너무 많이 먹었어. 지금 미주가 우리 종민이한테 흠뻑 반하는데? 이야. 다행이다. 웃긴 남자, 웃긴 남자. 웃긴 남자, 그러니까. 재치, 재치. 알겠습니다. 음식을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할게요. 기대된다. 기대된다. 아니, 젓가락은 어디 있나요? 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 그래, 노재야, 이제. 아, 노재야, 이제 움직이는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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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재야, 움직여야지. 그래, 그래, 노재야, 아까 했었어야지. 선배님, 됩니다, 됩니다. 우리 노재. 예. 선배님, 받으세요. 노재, 앉아있는 사장님. 나왔다. 네, 삼겹전 열전 나왔습니다. 네, 삼겹전 열전 나왔습니다. 이야, 예쁘다. 똑같아요. 똑같아. 맞습니다. 우와. 저희 삼겹쟁반 짜장은 고기를 엄청 많이 넣고 짜장면을 만들어 보자 해서 개발하게 됐는데 물을 넣지 않고 짜장을 만들다 보니까 더욱 진하고 더욱 담백한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간 고기에 칼집이 엄청 촘촘하게 들어간 겉바속촉의 통삼겹을 올려서 더 바삭하고 정말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일단 좀 만들어 봤어요. 너무 맛있다. 우와. 왜? 너무 맛있다. 소스랑 맛 어울린다. 난 세 집 중에 이 집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냉면하고만 먹어봤지 짜장면하고는 고기를 처음 먹어보네 나도. 엄청 맛있는데? 나 밥 비벼 먹고 싶다 여기. 와, 재석이 오빠 시작됐다. 시작됐어. 이야, 배부르다 너 오빠다. 내가 그래서 빨리 퍼서 앉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삼겹살하고 짜장면의 조합이 어떤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어울려. 맛있어. 어울리네. 안 느끼해요. 난 느끼해. 느끼해? 그럴 때는 단무지를 먹어. 그쵸? 지금 단무지 먹었어. 응, 그랬어. 난 이거 두 개 조합이 너무 좀 추락창 경향이 있다. 근데. 그래? 되게 조화롭진 않아. 왜? 다 맛있는데? 맛있어요. 애들이 불러서 그래요. 뭐야? 생채! 생채 먹어봐. 진짜 맛있어. 느끼함을 싹 가셔. 오빠! 언니. 어? 안 느끼하다고? 아, 느끼한데 맛있어, 나는. 고소하고. 아까 안 느끼한... 느끼하다면요. 느끼해요, 지금. 그러니까 느끼하긴 한데, 그리고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야, 먹어. 싸우지 마라. 나 우리. 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심이. 이거 약간 레토르트 유니짜장 소스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닐까? 그게 뭐예요? 그 백종원 짜장 같은 막 그 만들어 지성품 만들어 있는 거. 불닭볶음면 나왔습니다. 이거 약간 마제 짜장면이 약간 느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난 느끼해. 맵고 삼겹살이 많이 들어간 불쌈 볶음면이라고 볶음면을 좀 개발 중이었습니다. 야, 맵긴 해, 맵긴 해. 난 이거보다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아, 매운데 고기랑 같이? 먹어볼게요. 여기는 통삼겹이 나왔는데 여기는 또 얇은 대패 삼겹살이에요. 대패 삼겹살이에요. 그리고 양념은 매운 소스에 고기를 또 갈아 넣었습니다. 이게 소고기일까요, 돼지고기일까요? 아무튼 고기를. 이언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죄송한데 저도 유튜버세요? 유튜버세요? 아니 유튜버 같아요 지금. 아니 유튜버 같아요 지금. 고기를 보시면요 여러분. 언니 이언니 유튜브하네 혼자서. 자, 약간 위쪽에 이렇게 뼈가 있는 삼겹살은요. 네네네. 정말 좋은 부위입니다. 정말 신선한 고기예요 여러분. 네. 입에 넣으세요 빨리. 아빠 돈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게 그 고소함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날달걀을 넣으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짜장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훨씬 맛있습니다. 와, 맵다. 훨씬 유니크하고. 아, 전체적으로 이게 또 음식을 보니까 이거 또 가짜인가. 근데 또 반찬하고는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느끼함을 가셔주는 상큼한 그런 반찬이거든? 양을 좀 줄이면 될 것 같아. 그치? 양이 너무 많아요. 네, 양에서 질려요, 조금. 아, 근데 고깃집은 냉면인데 냉면이 아니라 짜장면이라고? 아, 나 진짜. 온다 웃는다. 회가 너무 많은데? 우와 미쳤다, 저 진짜 크다. 우와 미쳤다. 아랫배까지 있어, 아랫배까지. 어머. 우와, 맛있겠다. 와, 못 살겠어, 잠깐만. 와, 나는 조금씩 나오는 줄 알았어. 대박. 이렇게 많이 나와? 오마이갓, 움직여. 물에도 있네. 우와. 잡채야? 아니, 아구찜? 아구찜이야? 우와. 와, 되게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겠다,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치즈 먹네? 야, 그 많은 것 중에 그 많은 것 중에 와, 팽이버섯도 있다. 왜 잡채 없지? 원래 잡채 기... 당은 준비해보겠습니다. 사진 받은데?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사장님 이거 진짜 남으시는 게 있어요? 많이 팔면 남아요. 좀 과한데? 아니 이거 좀 과한데 이게. 형 이게 상 3개인데 지금. 뭐야 뭐부터 먹어야 돼? 진짜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눈 돌아간다. 입가심으로 가야죠. 엄청 맛있어. 아, 너 역시 콘 가는구나 콘. 역시 이거 횟집 오면 또 콘이 또 하이라이트예요. 비켜봐요 오빠. 간장게장 맛있다. 응, 너무 맛있다. 뭐예요? 너무 맛있어. 엄마 이거 와. 중간에 끊을 수 없을 텐데. 근데 나라에 뭐 하냐? 너 누나 간다. 야! 언니! 야! 야! 언니! 야! 야! 야, 그거는 어떻게 닦아줄 수가 없어. 야, 거기를 어떻게 닦아? 아, 진짜! 언니! 미안해, 미안해. 짚어내려. 오빠, 오빠야, 나 짚어내려 갔는데 말도 안 해줘요? 짚어내려 갔는데 말도 안 해줘요? 아, 진짜. 오빠, 여기 닭, 아니, 닭 먹을래요? 닭? 아, 삼계탕? 삼계탕? 그래. 아니, 아침에 닭 먹고 왔어.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먹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런 거 먹고 있으면 좀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아침을 많이 먹고 왔는데. 아니 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드세요? 아침에 아침을 먹어야. 아니 또... 아니 오빠 몇 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오늘 한 6시 반 일어났나? 어? 언니는? 우린 5시 일어나지. 난 5시 일어났는데? 저 샵을 안 가니까. 아 이제 아 그래서 티 아 자 반갑구나 그래서 그지 안가나 그래서 보니까 아 나 이제 알겠다 재석 오빠 모자 쓸 때마다 머리 안 감은 거야 맞아 아 아 머리 안 감았구나 아니 왜 나는 샤워를 꼭 아침 저녁으로 해요 에? 근데 진짜 화낸 거다 지금 형 울 것 같아 야 너네 남아라 오늘 너 이민규하고 너 아니야 호영주 남아 남아요. 너는 남아요. 어. 매워. 근데 나는 진짜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가 왜 여기에 김치가 없을까? 아, 메인 음식과 그리고 야 나. 아니 근데 이거는 왜 해체를 안 해주고 그냥 아, 그거는 약간 모양이야. 근데 이런 것들 보통 보면 해체해 주시잖아. 나 그리고 사장님들이 너무 사장님이 일찍 빠졌어. 야, 뭐냐? 맞아. 우리가 더 질문할까 봐. 그럼. 그리고 뭔가 이게 자신이 없는 거야. 다른 거. 사장 누나 여기 있습니다. 사장 누나. 너무 일찍 빠지지 않았어? 너무 일찍 빠졌어. 아니 근데 그리고 잡채가 없는 게 난 여기 진짜 같은데 맛이 다 여기서 지금 찬 거 같고 싱싱하고. 왠지 알아요? 왜요? 스파이니까. 스파이니까. 와 스파이시. 왜 그러세요 진짜 스파이시? 스파이시요? 네. 스파이시? Like spicy 스파이시. 매운 오빠? 너네 남아라 오늘. 너 이민규하고 너. 이렇게 딱 자기 먹을 만큼 벌어야 되네. 아하. 앞접시에 이렇게 옮겨서 드십니다. 등심 지나가요. 네. 등심 지나가요. 네. 가져갈까? 그럼 그럼. 등심 먹자. 아 이게 스페셜이다. 이 새우살은 비싼 거네. 회전 한번 먹어볼까요? 네. 새우살 먹어보자. 야 고기 해윤아 왔다 고기. 빨리 아, 빨리 네. 빨리. 자자자. 아 해봅시다. 아 이게 스피드가 중요하네. 아 그럼요. 앞에서 이제 체가면 뒷분이 못 드셔요. 향 좋다. 버섯 볶아? 아, 버섯 좋죠. 버섯 좀 올려주세요.
어, 냄새. 와, 고기 냄새 항상 설렌다. 너무 부드러워요. 고기 진짜 맛있어요. 한우입니다, 한우. 나 입이 작아. 그래요? 김치 꺼먹으면 좋았어. 커요, 이거? 아니, 안 커. 아, 나 좀 커. 잘라줘. 분위기 좋네. 저러고 한 1년 뒤에 보는 거야. 저러고 1년 뒤에 보는 거야. 안녕하세요. 어색해져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배우신 분. 아, 이분 고기를 먹을 줄 아시는 분이세요. 너무 배고파요. 야, 역시 너도 고기파구나, 혜윤아. 네, 네, 완전 고기파. 혜윤아, 맛있니? 너무 맛있어요. 먹지 말고 가짜 찾는 거야, 여기는. 오, 또 찌릿했다. 야, 나도 울트했다. 혜윤아, 괜찮니? 나라 언니가 배우를 잡아. 같은 배우를 잡더라. 네. 가짜 찾아야 돼, 먹지 말고, 알았어? 아, 나도 네. 너무 맛있게 먹고 있다고 옆에서 움찔했네. 진짜 같은데, 여기? 그지? 아니, 나 맛보고 느꼈어. 그냥 진짜야, 여기는. 너무 그 반찬도 완전 고깃집 반찬. 어, 연기! 연기 빠지는 데가 없네요. 그 연기 빠지면 위에 저거 연기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고깃집 매력할 있잖아요. 보기 좀 드릴까요, 여러분? 여기 근데 자리가 좀 그렇다, 근데? 아니, 여기 좀 바쁘네요. 근데 이게 조금 바쁘네요, 진짜. 일단은 승질이 차분해야 돼. 나랑 안 맞아, 여기. 나랑 안 맞아, 여기. 내가 할까요? 오빠, 오빠 팔 때문에.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내 자꾸 왜 계속 내려가지? 뒤집어. 오빠! 잠깐 작가가 내려갔어요, 작가가. 근데 저기, 나, 현주 씨, 나 한마디만 할게. 본인이 굽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우면 군다고 짤, 구라고 주면은 또 안 굽고 짤. 어? 내가 한다고 했잖아. 아니, 내가 할게요, 나요. 아이씨! 아이씨! 나 진짜. 아유, 이거 좀 벗어요, 좀. 아까부터 그냥 걸그져 죽겠네, 정말 진짜 그냥. 나 진짜 벗어. 몸군대 걸려. 아우! 아유, 난 모르겠다, 이제. 한타 드실 분. 누가 이걸 먹고 여기다 따고 올려. 미주야! 이 미주야! 드시라고. 아, 드시라고 준 거예요? 네. 콜라 드세요? 배불러. 뭐 배불러요? 오빠 콜라 좀 주세요, 콜라. 아니, 콜라 아니고. 밀키스? 아니. 라면 좀 주세요. 라면 좀 주세요.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 나왔어, 라면 나왔어. 대박. 어, 이 오빠는 라면만 보면 사람이 네. 바뀌어. 아, 라면 안 잡으시네, 다. 네, 오빠 드세요, 오빠 거니까. 어르신 우선이죠. 네. 자, 그럼 조금씩. 어때요? 진해요. 와, 이거 진짜다. 라면 너무 잘 끓이신다. 고기가 육수 냄새 확 나네. 오, 맛있어요, 국물. 진짜 약간 고기 육수 같아. 아, 고기 육수, 고기를 들어갔으니까. 방송이 다 됐네. 방송이 다 됐어.
사장님, 찬밥 조금만 주시면은 찬밥 조금만 말아가지고. 아우, 진상, 진상. 정말. 아우, 진짜. 아니, 배 여기 채우시네. 라면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배를. 아니, 내가 한마디 하고 몇 명이 달려드는 거야? 아니, 지금 라면이 반만을 비리볼 때예요? 아, 내가 진짜 소민이라도 있어야 이걸 푸는데 전 소민 어디 간 거야? 근데 고기를 먹고 나니까 여기다 기름이 다 쪘어. 그러니까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생각도 했어. 이게 라면을 주문하잖아. 그럼 이게 시간이 꽤 걸려요, 라면 끓이는데. 근데 과연 이게 회전하는 걸로 맞을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지. 네, 이상해. 푼다니까, 오는 속도에 따라서. 어, 나온다. 그리고.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세상에. 우와, 김치 양념 봐. 이거 뭐야? 이거 통째로 김치인 거예요? 오. 전복 올라가 있고. 아, 위에 전복이 있네. 이거 양념 소 대박이다. 와. 저희 생 전복 김치 보쌈에 들어가는 전복 김치는 양념부터 시작해서 김치까지 완벽하게 저희가 다 담그고 있습니다. 전복이라는 식재료가 풍미를 가장 잘 느끼기 위해서는 생전복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조리를 취하지 않고 생전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김치를 하셔서 나온 김치 같아. 세상에. 이 떡인 거 알지? 살이 야들야들하죠. 쌈, 두부, 그리고 전복김치까지 삼합으로 즐길 수 있는 메뉴인데요. Alright, 한번 먹어봅시다. 우와, 미쳤다. 이거 10개 나올 만하다. 오,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좋아하겠네. 감사합니다. 와, 밥 이거 먹고 싶어, 양념을 막. 이거 뜨끈한 밥에다가. 오, 혹시 김치를 좀 자를까요? 그럴까요? 네. 오. 기대된다, 기대된다. 오, 나라오 좀 잘랐다, 네. 잘라주세요. 와. 와. 이거 봐, 이렇게 와. 야. 오. 이거 잠깐만. 아니. 김치 조금 더 크게 해야 돼. 작게 해야 돼. 너무 맛있겠는데? 김치를 한번 잘라. 네, 한번더 잘라주세요. 네. 너무 커서. 내가 못 먹어요. 큰거못 먹겠어요. 아니, 먹었어. 이거 물에 담가서 줘야 되는 거지? 아니. 너무 맵잖아, 저거. 저 굉장히 매고 잘 먹잖아요. 물에 씻어가지고. 네네. 한번쭉 빨아서 드릴까? 한번쭉 빨아서 드릴까? 씹어서, 내가 좀 자극자극 씹어서 드릴까? 아니, 괜찮아요. 미녀 삼총사 좀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언니 먼저 드시죠. 아우, 야, 그런 거 따지지 마. 그래요? 나이 들어 보여. 이거는 형, 요리라고 할 수 있네요. 아니, 이거는. 진짜 요리? 야, 진짜 나랑 안 맞아. 우리 너무 안 맞아. 뭘 하들 못한다, 이. 전복이랑 같이 먹어야 돼. 나는 진짜 김치 박사거든요. 저 김치 너무 좋아해. 나도 진짜 김치. I love 김치. I love. 아이 러브 김치. 오 마이 갓. 오빠. 오 마이. 와우. 아, 나 김치만 하나 그냥 먹어. 오 마이 갓. 오빠. 오 마이. 이거 딱 김장을 해서 바로 먹는 그 김치 맛이었어. 와, 원래 겉으로 엄청 좋아하잖아요. 야. 이건 마구로 찐이야. 전복도 되게 싱싱해요. 오, 진짜? 김치 주문으로 맛볼까? 너무 맛있어. 전복이 오도독 씹히면서 너무 싱싱하다. 너무 싱싱해. 양념도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맛있어. 너무 맛있네. 전복이 특히 맛있어. 오! 아주 매운데? 양념 맛이. 어우, 맵네. 아, 그 느낌이다. 양념게장의 양념 그 게장 맛. 그 김치가 그치 약간 단맛이 있다. 이거 양념게장 사 와서 양념만 넣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남의 음식을 가져온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 이거는 딱 그 명수 칼국수 그 칼국수 맛 있잖아요, 칼국수 김치 맛 그 맛. 그치, 맞아. 칼국수 먹으면 이런 김치. 대비함일 수도 있어요. 약간 비포 이런 거 있지. 근데 진짜 맛있어. 야, 너무 맛있다. 야, 건열아, 그렇게 보면 내가 어떻게 먹냐, 맛있게.
검열이 찍으면서 검열이 다음 주에 꼭 올 것 같은데요. 맛집 좋아하는. 근데 매워서 보쌈이랑도 잘 어울려. 맞아. 우와! 아유. 우와! 오 마이 갓! 와! 나 이거 한 입만 먹고. 우와! 아유. 우와! 오 마이 갓! 와! 오늘 이런 날씨에는 김치 칼국수 같은 거 있죠? 오, 좋지. 어! 칼국수 아니야, 여기? 어떻게 된 거지? 칼국수. 나는 지금 칼국수 생각밖에 없는데. 칼국수도 나오나요? 같이 나온다. 아이고! 오 마이 갓! 나의 취향저격, 취향저격. 여기 제대로구나. 여기 제발 진짜여라. 저희 백합 칼국수는 백합이라는 조개를 쓰고요. 수탑을 만들어주시는 회사랑 협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합 칼국수는 전복김치와 잘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와, 이거 이제 김치에다 드셔보세요. 제가 그 칼국수의 국물을 보면 아는데 네. 이거는 여기 김치에다가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초빙할 수 있어요. 초빙해서 요리를 해주시는 거니까. 와 국물 끝내준다. 장난 아니야. 와 이건 진짜. 김맛이 난리 났어. 와. 와 국물 이거 약수 육수 뭐야? 와 너무 약수. 약수. 아 육수 이거 뭐야? 제시 이 김치랑 같이 먹어봐봐. 김치 맛있다. 오, 아니 근데 맛있게 정말. 생겼어. 진짜 오늘 와. 맛있는 걸 먹어도 되는지 몰랐어. 왜? 떨리고 긴장되고 아 형 김치랑 와 같이 먹으니까 그래, 그래 맞아 어울린다 아. 어울려 양념이 되게 매운데 김치를 이렇게 찍어 먹게 돼 맞아 그래서 너무 맛있으니까 어. 아니 오마주가 좋네 조개도 아주 쫄깃쫄깃 아 혹시 아드님이세요? 네. 아. 사장님이세요, 그럼요? 우리 막내 아들. 아. 닮았나? 닮았... 우리 막내 아들이 나이 50인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아들 때문에 내가 일한다.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나는 이제 50살인데. 새롭다. 새롭다. 새로운 해석이다. 아니까 새로운 해석이다. 손자. 손자. 조상의 기름. 우리 손자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다. 김치 많이 드세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야 김치를 일단 한번 먹어봐라. 김치 맛이 어떤가? 어 아삭한 소리 났어 방금. 맛있다. 맛있어요? 어떤 거 먹었어? 오이 김치 먹었어? 우와. 와 그거 하나를 다 먹는다고? 아우 된장찌개 맛있겠다. 어, 진짜 맛있는데? 근데 맛있어. 맛은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 마이 겉절이. 어 맛있는데? 맛은 있는데 양념이 다 똑같아요 지금. 큰 맛이야. 하나의 소스로 그냥 김치만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양념이 똑같은 어, 양념은 똑같은 것 같아. 좀 짠데? 아, 어 짜. 아니 뭐 그 정도로 짜진 않은데? 김, 김치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아? 원래 슴슴하게 먹어서 그런지 어 엄청 짜네. 재석이 형 이게 우리 쪽 김치인데 내가 이거 먹고 너무 짰거든요. 봐봐. 야 네가 너무 짜게 집었어. 반만 집어. 반만 집어. 야 반만 집으라고. 그치 아까 기존보다 조금. 이게 아까 짜냐고요. 짜? 좀 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이게 경상도식 김치일 수 있잖아. 아니 근데 어. 제가
혼술 할 때 맥주에 김치를 먹거든요. 네. 김치가 원래 간이 세. 김치가 별로다가 아니라 김치를 그냥 한뭉탱이로 그냥 입에 넣잖아요. 김치 사랑해. 그러니까 싸지. 김치 사랑해. 오랜만에 맛집 들어왔는데 저런 친구들 제일 짜증나. 나도. 뭔지 알지? 진짜 너무 짜증나. 너무 짜증나. 너무 짜증나. 너무 짜다 그러고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황정쌀이다. 황정쌀? 목살? 아, 뭐 아무거나 줘요. 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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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얹어. 아유, 소리 봐라. 야, 일단 고기가 이거 되게 맛있는 고기다. 야, 이건 뭔가 고기도 맛있게 생겼네.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나라야 그냥 네.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거 맛있게 차 어? 가만히 있었어 아까부터 고사리도 해드릴 거 아니? 한번 구워 먹어보자 고사리 구운 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고사리 되게 튼실하다 유리 걸큰데 언니 고기 좀 구워드려 맛있어 걸큰데 걸크 맛있어 걸큰데 걸크 고사리 원해요 언니? 고사리 원해요 언니? 좀 크게 고사리 원해요? 잘 굽네. 오빠, 잘 굽지. 우리 스코어가 좋네요 저쪽보다. 네, 저기 이제 저 뭐 엉망진창이네. 저 왕자님들, 아이고. 어제 고기를 구워봤어야 알지. 고기를 구워봤어야 알지. 아유, 에이, 봐봐요. 대판이에요 여기. 이거 익은 건가? 아직. 근데 오빠 진짜 고기 잘 굽는다. 그럼 이거. 왜냐면 재석 오빠는 고기라도 안 끄면 안 놀아줬거든. 옛날에. 술도 안 먹지. 고기라도 꺼야 사람들이 놀아주는데. 그래 내가 돈 낸다. 이러고 내가 돈 내. 그래 내가 돈 낸다. 이러고 내가 돈 내. 자 이거 한번. 아니 내가 한번 먹어볼게.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조밥 있네. 오빠 씻고 얘기해야지. 씻지도 않고 먹고 있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어디 갔어? 씻지도 않았어요. 뭐야 이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왜 그래? 씻고 나서 얘기해야지. 권율. 너까지 그러게 야. 아 진짜. 우와 근데 맛있다. 뭐가?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우와, 너무 잘 먹었어. 누가 먹어도 너무 잘 먹었어. 우와. 자, 여기 쏙 들어가 있어요, 김치. 우와. 맛은 있는데 김치가 고기 맛을 없애버려요. 김치가 너무 세서 고기 맛이 안 느껴져요. 아, 그런 거예요? 고기 맛이 안 느껴져. 맛있다. 진짜 맛있어. 없다! 뭐가? 소금 찍어놓고 짜다 그러면. 너무 찍어요. 아니, 본인이 소금 찍어놓고 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 나는 살이 있는 맛이야. 아, 뜨거! 뭐죠? 얘기해, 뭘로? 나는 살 많은 거. 아, 뜨거! 해줄게. 제시야 너만 괜찮으면 내가 입에 넣어줄게. 진짜 이걸 찍으니까 짜지. 아니 바보 아니야. 너가 많이 찍는다. 자꾸 짜다면서 왜 찍는 거야 이거 소금을.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여기. 아니 근데 이제 봐봐. 환풍기에 기름때가 하나도 없어. 깔끔하잖아. 그렇네요. 그치? 나 디테일하지? 나 디테일하게 보고 있지? 근데 이거 닦고, 선생님들이. 이걸 일일이 다 닦는다고요? 이 사이사이를? 너무 깨끗해. 네. 그렇네. 나 맛있는데? 야, 이거 봐봐. 아니, 이게 왜 그래? 내가 배부른데 지금 막 고기하고 김치하고 막 들어가. 응? 나 맛없으면 안 먹어, 내가. 아니요, 먹어요. 방송 해야 되니까. 그건 맞지. 너 나만 보니? 네. 우리는 난 너만 바라봐. 다
가끔 네가 고기를 굽고 니를 쑤셔도 저 뭘 하냐 저거 씨. 난 너만 바라봐. 둘이 오셨다 오셨다. 우와, 우와.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콩나물 무침 진짜 이거. 엄마 나 진짜... 콩나물 진짜 좋아해. 이런 콩나물. 이거 너무 귀여워. 저 콩나물은 진짜 옛날에 감사합니다. 도시락 반찬 저거 싸가잖아. 난리나 난리나. 이거 밥에 비벼 먹죠? 밥에 비벼 먹으면 난리나. 오 참기름이랑. 오. 저는. 안 간 좋은 게 김치 씻은 거. 씻은 아, 김치 좋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오 씻은 김치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제 황지살 나왔습니다. 와 되게 특이하다. 이건 이게 황지살입니다. 황지살 어디 분이에요? 어디 이게 항정살에서 기름기를 더 제거해서 저희 말 방식으로. 항정살 맛있지. 항정살 부분이라고. 여기 엄청 맛있겠는데. 슬슬 올려볼까요? 거기 올려요? 불을 센 불로 하셨다가 중불로 제가 할게요. 센 불로 하다가 중불로 하라고요? 네. 이상한데? 종민 쟤 다 이상하대. 야 종민아 예? 의심하는 건 좋은데 너무 다 의심하잖아. 잘 몰라. 식사는 잘 모르네. 어? 아니 뭐 죄송합니다. 저 감독님 옷 좀 걸어놓을게요. 종민이 원샷이에요. 아 종민이 원샷이에요? 감독님 옷 좀 걸어놓을게요. 종민이 원샷이에요. 제 겁니다. 아, 종민이 원샷이에요? 아 미안하네. 종민이 원사 쓰실 거예요? 연예인입니다. 아 진짜 웃긴다. 그러네 탱크님. 와 삼겹살 진짜 매워. 와 삼겹살 진짜 매워. 삼겹살 메뉴가 딴데나 삼겹살 메뉴가 딴데나. 아 치소리가 안 나는데 왜 올려 자꾸? 아 치소리가 나야지. 아유. 저봐 저긴 치소리 나잖아. 아 나 얘랑 같이 못 하겠네. 왜 왜? 왜 그러세요? 치소리가 안 나는데 막 울려요. 지금 달궈지도 않았는데. 누가 잔소리 엄청 많네요. 누가 잔소리 엄청 많네요. 아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혼난다 종민이 형. 아 이거를 항정살을 말아서. 아 이게 말았네. 마른 거예요. 어이. 아. 아, 근데 항정살은 이렇게 동그랗게 한 게 네. 독특하긴 하다. 얘 지금 이상해. 이상해? 네. 왜 동그랗게 했어? 예쁘라고. 되게 귀찮거든요, 이게. 아, 귀찮다고? 그럼요, 동그랗게 한 게. 아, 다 이렇게 일일이 재고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아, 그럴 수 있겠다. 제가 저도 이제 고깃집을 해봤는데 이게 이 고기가 이렇게 생기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쉬워요? 아니 왜 이렇게 동그랗지? 아 정민이 고깃집 했는데 오래 못했잖아요. 예. 오래 못했잖아요. 예. 왜요? 잘 안 됐어요. 네, 지금 종민이가 예리한 말 했어요. 뭐라고요? 이 항정살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려면 손이 되게 많이 간대요. 그러니까 1억 매출을 올리려면 되게 막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당연하죠. 이거 언제 다 손질하고 있냐는 거지. 근데 또 한편으로 여기 계신 분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본인들은 아이디어로 컨셉으로 다른 데하고 다른 항정살을 만들려면 미리미리 아, 근데 그래서 이거를 마른데 얼마나 귀찮겠어요. 자 우리 고기 좀 이제 드셔도 돼요. 좀 네. 드릴까요? 오빠 먼저 드세요. 드세요. 아 저희 뭐 또 고기 엄청 맛있다. 계속 봐도 잘할 거야. 황지살 너무 맛있는데? 와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지? 오빠. 나는 나는 이 이거. 오 마이 갓. So good. 이렇게 씻은 김치에다가 김치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묵은지 씻은 김치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런 맛이면 1억 나오겠다. 이런 맛이면 너무 맛있는데? 아 이게 너무 근데 이게 제가 장사를 해봤잖아요. 네. 너무 달라. 뭐가? 다 너무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
그러니까 좀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쩌란 얘기예요? 결론이 뭐예요? 오 맛있다. 결론은 맛있대요. 맛있어? 오늘 저기 옷을 걸어가시고. 네, 아 진짜 방송 같다. 제가 저번에 고깃집을 해봤는데. 이런 데가 있어? 오빠 먹어봐. 여기 빠지고 있어. 이거 뭐야? 아 있어요. 진이야. 맛있어요? 근데 이거 알았어. 이거 콩나물 먹어보니까 이거 약간 우리 포주팀에서 만든 맞아. 그거는 좀 맛있는데? 아니 맛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나오신 여사님의 느낌의 어떤 맞아요. 그 집안에서 만든 콩나물 느낌이 아니라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한식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럴 수 있죠. 단맛이 날 수 있죠. 아니 저는 전형적으로 이 담음새가 우리 푸드팀이 만들어 놓은 너무 깔끔해. 그래? 네, 레트로하고는 안 맞잖아 이게.